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 또는 환경에 따라서 다른 값을 저장해야 되는 정보를 파일에 담아야 될 경우에 어떻게 버전 관리를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요거는 개발 환경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험도 있어야 되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만 대충 이해하시고 나중에 이게 필요할 때 와서 이 내용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게 필요한지 제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건지가 훨씬 더 얘기할 게더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러분의 이게 웹 서버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요거는 뭐 웹브라우저 같은 클라이언트라고 칠게요. 그리고 이둘 사이에는 인터넷이 있어서 이렇게 통신을 합니다. 자, 여기는 웹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이런 환경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서버 컴퓨터인데 뭐 여러 대일 수도 있지만 한 대의 컴퓨터 안에 제일 앞단에는 보통 아파치나 IIS 같은 웹서버가 있고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PHP나 파이썬 이런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뒷단에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웹 서버를 통해서 자, 이렇게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요청이 들어가고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야 될 경우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인증 기능을 이용해서 일종의 로그인을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그것을 웹 서버에게 돌려주면 웹 서버가 웹 브라우저로 쏴주는 방식으로 실제로는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러 갈 때, 조회할 때 인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보통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해서 그 정보를 가져와서 그것을 가공해서 웹서버를 통해서 웹브라우저로 간다는 것이죠. 바로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를 보통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면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할 수 없어요. 왜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니까. 그래서 이걸 보통 뭐 예를 들면 PHP라고 치면 password.php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이 파일 안에다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적어서 서버에,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인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egoing 이 계정에서 이 소스 코드에서 제가 간단한 PHP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PHP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에서 공통적인 거예요. 예. 그리고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PHP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PHP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API가 MySQL Connect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ID, 패스워드를 이렇게 적어서 서버에 접속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가 이 파일을 index.php 파일을 커밋해서 원격 서버로 푸시하면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노출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index.php 파일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별도의 파일로 빼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여기 있는 아이디는 이렇게 변수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패스워드는
이렇게 변수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ID와 패스워드 값은 어디다가 저장을 하느냐? 별도의 파일을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방금 만든 password.php 파일을 index.php 파일로 include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에서는 import 예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사용자가 index.php에 접속을 하게 되면 얘가 실행이 되면 바로 이 파일 안에 적혀있는 내용이 일로 로드가 되겠죠. 이 안에는 ID와 패스워드 변수 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ID 패스워드가 대입이 되면서 MySQL Connect, 즉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password.php도 얘를 직접 우리가 커밋을 해서 원격 저장소로 올린다면 결국에 이 정보도 노출되는 건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이 password.php는 원격 저장소로 올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뭘 쓰나요? 예전에 배웠던, 혹시 여러분들 이거 안 보셨으면 우리 수업에서 버전 관리에서 제외하기 이 수업이 선행 수업이니까 이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방금 제가 추가한 파일들 중에서 잠깐 제가 저장을 아직 안 했나 봐요. 예, 이 파일들 중에서 방금 제가 추가한 password.php를 선택해서 이 파일을 버전 관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기색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 기능이 바로 ignore죠. 자, 그래서 password.php는 버전 관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git ignore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 파일을 커밋하면 이제부터 password.php라는 파일은 버전 관리가 신경 쓰지 않는 파일이 되는 것이죠. 자, 커밋. 그리고 password.php 파일을 무시하도록 이렇게 로그를 작성을 합니다. 자, 엔터. 됐죠? 자, 됐어요. 사실 이게 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서버로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푸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격 저장소로 여기에 있는 index.php 파일은 전송이 됩니다. 그런데 index.php 파일에는 ID와 패스워드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리고 password.php는 제 저장소의 워킹 카피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얘는 버전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격 저장소로 전송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작업자인 리체라는 분이 서버에서 풀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자, 여기에 보시면 리체라는 리체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일들을 보면 index.php 파일은 여기 있지만 여기 있는 egoing처럼 password.php 파일은 여기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리체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password.php 파일을 만들고 egoing이 가지고 있는 내용처럼 이렇게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자기 개발 환경에서 이 웹서버를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는 이게 실서버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게 패스워드를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작업자나 실서버라고 한다면
ID 패스워드 값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바꿔도 여기 있는 password.php 파일은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버전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보완하면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egoing이 작성한 password.php라고 하는 이 파일은 egoing은 알고 있는 파일이에요. 왜냐?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리체가 만약에 이 환경을 세팅을 할 때는 egoing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password.php라는 파일의 사용법에 대해서. 자, 근데 그게 물어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password.php의 파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냐면, 자, egoing이 여기 있는 이 password.php 파일을 하나 복사를 합니다. duplicate를 해서 확장자명을 template.php로 바꿔줘요. 자, 그럼 이 안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적혀 있잖아요? 이 내용을 지웁니다.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에, 기본적인 코드의 골격은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는 이렇게 없애버리고, 여기 있는 template.php 파일을 커밋합니다. 그리고 이 템플릿 파일을 원격 저장소로 전송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다른 작업자가 그 정보를 가져오게 되면 방금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한 template.php라고 하는 저 파일이 모든 작업자의 로컬 저장소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작업자들은 요 password.php라고 template.php라는 파일을 보고서 여기에 자기의 환경에 맞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여기 있는 파일을 수정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파일은 없다고 칠게요. 자, 여기 있는 템플릿 파일을 복사해서 한벌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password.php, 즉 버전 관리에 의해서 케어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버전 관리가 신경 쓰지 않는, 그리고 다시 말해서 각자 작업자마다 서로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저 파일에다가 자기의 환경에 맞는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환경에 맞는 서버를 구동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시는 것처럼 리체의 password.php 파일의 내용과 egoing의 password.php 파일의 내용이 다르면서 각각의 작업자들은 바로 이 템플릿 파일을 매개로 해서 password.php 파일이 어떤 정보를 담아야 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환경에 따라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나 또는 환경에 따라서 어떤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는 아주 기밀한 정보를 파일에 보관해야 되는 경우에 버전 관리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도 버전 관리에서 그러한 파일들을 배제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테크닉이랄까요? 실례를 제가 보여드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